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제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내 에너지는 반드시 쌓이게 되죠. 그러면 이게 형태를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중성지방 형태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혈액에 중성지방이 쌓이면 이게 심장혈관에 가서 문제를 만들면 심근경색도 올 수 있고 뇌혈관에서 만들면 뇌혈관을 좁게 만들면서 뭐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카모티오선은 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탄수화물을 일단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잘 배출시켜요. 장 건강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체내의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성인 남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8주 동안 이 카무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약 4%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약 7.8%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근데 이 혈관 관리를 위해서도 카모티오스를 챙기는 것도 꼭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막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얼굴 상했냐 이런 얘기 막 듣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우수수수 다 빠져요? 이 카모티오스 속에는 항산화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셀레늄 성분이 들어 있어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 50명과 탈모 증상이 있는 50명의 환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탈모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혈중 셀레늄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피부 처짐, 그리고 말씀하신 주름, 뭐 심지어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현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어머, 신기하다. 네. 아니, 근데 이 카모트 효소가 그야말로 그냥 팔방미인이네요. 그쵸. 저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시급하니까 카모트 효소 꼭 챙겨 먹어야겠어요. 네. 저희보다 먼저 카모트 효소를 체험해본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중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요즘에 밥을 먹으면 너무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소화가 안 되니까 제가 폭식을 하더라고요. 한 번에 왕창 먹고. 그러니까 허리둘레 찌고 발목도 아프고 팔뚝 찌고 허벅지 찌니까 막 뭉탱글 찌더라고요. 바지가 안 맞고요. 2주 동안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평소 앓고 있던 소화불량 그리고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 체중 감소 및 혈당 유의미하게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카뮤트 효소를 먹으면서 식단과 운동을 병행했더니 속이 편하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앞으로도 카뮤트 효소로 건강관리 잘할게요.